일을 하다가 커피를 쏟아도 물로 이렇게 씻으면 오케이. 어휴. 깨끗이 씻은 후 다시 세균 검사를 해보니까요. 스마트폰 24, 키보드 49, 태블릿 PC 22로 낮은 수치가 검출됐습니다. 네, 고무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돼서 물이 침투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괜찮은데요? 우리 생활 속 전자제품, 이제는 성능뿐 아니라 위생도 경쟁력이 아닐까요? 아, 신기합니다. 참 유용하겠네요. 집중력 부족, 욱하는 성질, 성인 ADHD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 성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부할 때나 수업 들을 때나 이제 뭐 일을 할 때, 뭐 어떤 걸 집중을 해야 할 때, 그때 저는 이제 좀 멍하는 게 있었거든요. 어떤 거 새로운 걸 배우려고 할 때 항상 겁이 나죠. 어떤 일을 하게도 자신감이 없어지고 왜 사나 싶을 정도로.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 집중력 부족, 과잉행동, 충동성, 이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미국 인구에서는 한 성인 인구의 3에서 5%, 우리나라도 한 4%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100명 중에 4명이니까 적지 않죠. 적지 않죠. 최근 3배 가까이 증가한 성인 ADHD. 하지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서 확진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는데요. 자, 확진을 받고 치료 중인 사례자를 만나봤습니다. 판단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면. 최근 결혼을 한 그녀, 치료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 직접 알아보는 ADHD 자가진단법입니다. 첫 번째, 즉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예. 둘째, 손발을 가만두지 못한다. 셋째, 상황과 맞지 않은 말을 하며 대화에 끼어든다. 넷째, TV나 게임에 과도하게 빠져있다. 예. 다섯째, 눈치 없다는 평가를 듣고 타인과 어울리기 힘들다. 그래요? 여섯째, 일을 제시간에 못 끝내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 중 네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ADHD 의심해보셔야 됩니다. 성인 ADHD가 치료받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에 불안증이라든지 우울증 같은 이런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이어진다는 성인 ADHD, 보다 빠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예, 관심을 가져야겠어요. 네. 비가 물고 온 반가운 소식, 장마철 공짜 외출 비법을 소개합니다. 궁금한데요. 공짜요? 네. 어머나, 깜짝이야. 놀라신데요? 어휴, 깜짝이야. 있을까요? 이 비 오는 날만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벗은 게 더 무서워요. 그렇죠? 비 오는 날에 외출, 우산 들고 다니는 게 제일 번거롭죠. 비가 오는 관계 우비 나눠드리는 행사하고 있거든요. 손님만 꼼꼼히 챙기는 이곳, 이 우비 하나로 비 맞는 기분 만끽하며 두 손 가볍게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요. 특별한 무료 행사가 또 있습니다. 장마 기간이라 특별히 귀신전은 무료이신데 비 오는 날 만나는 공포 체험! 한국식 귀신들의 총출동, 저도 맞을 수 없죠. 이 처녀 귀신, 바로 저였습니다. 진짜 무섭다. 무서웠지만 재밌었어요. 비 오고 많이 덥고 습했는데 좋은 추억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라서 너무 좋았어요. 또 다른 무료 행사. 비 오는 날이라서 성인분들은 무료 입장을 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네. 덕분에 입장료 6,000원 절약! 세이브가 되니까 굉장히 좋죠. 아, 궁금한데요? 네, 주중 비 소식이 그렇게 반갑다는 이곳 가족들. 재밌겠어요. 아이들은 놀이기구 덕분에 신나고 어른들은 무료 입장 덕분에 신이 납니다. 예. 비 오는 날 무료 행사, 사람들 반응은 어떨까요? 아무래도 돈이 안 되니까 좋죠. 무료 입장이라고 해갖고 또 와도 될 것 같아요. 자, 놀았으니 먹어야죠. 네. 비 오는 날 대창 1인분 서비스로 드립니다. 대창이 공짜? 대창 비싼데요. 저기 써있길래 마침 비도 오고 해서 들어왔어요. 예. 들리시나요? 곱창 익어가는 소리, 지글지글 소리에 침묵도 보입니다. 가야겠네요. 무료 대창 1인분을 기다리면서 시켜놓은 곱창을 먹는 사람들. 아유, 맛있겠네요. 자, 대창 1인분 서비스! 서비스! 무려 15,000원짜리 대창! 이 덕분에 공짜로 맛보는 순간인데요. 아유, 사장님이 이래서 남으시겠어요? 돈 벌었죠. 비 오는 날 되면 계속 생각날 것 같은데요? 우리 가게에 와주시는 손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
유난히 길어지는 이번 장마철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런 소소한 무료 이벤트로 작은 즐거움을 느끼시는 건 어떨까요? 깨알같이 찾아봐야겠네요.